Can you change the position? 일단 저희는 각국에서 오픈콜을 했습니다. 공모에 지원을 한 예술가들의 비디오 영상을 히로아키 우메다 상이 다 일일이 봤고요. 그 중에서 뽑힌 분들을 비대면으로 오디션을 보게 되었어요. Okay.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joining the, this audition. Can you explain a little bit about the... your movement? How you do that? If I do movement, 그거를 비대면으로 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진 않았어요. 일단 개별적으로 하는 솔로가 존재를 하고 그 후에 이제 해외에서 히로아키와 만나서 듀엣이나 군무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타국의 사람들이 이 줌 하나로 만나서 교류하고 작업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 재밌었고 무버스 플랫폼은 다음 세대의 무용가, 무용예술가들의 가치관과 관점을 소개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떠오르는 토픽이 지속 가능성이었거든요. 지속 가능성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고 있는 것이 무버스 플랫폼이었어요. Today I just want to talk about the event. And concept, and yeah. maybe some question. Talk about your dance a little bit. Feedback about the video you sent me. Is that okay? 영상으로 선발된 그리스에서 3명, 일본에서 2명, 한국에서 2명 총 7명이 그리스에 가기 전에 히로아키와 비대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줌 미팅을 하면서 언어의 장벽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I want to line straight line. Continua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다른 아티스트들과 대화를 하고 작품을 만들고 교류를 하면서 어떤 관계성이 생길지가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비대면으로 한 모두 7명이 그리스에 모여서 일주일간 같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So that's Hiroaki? Okay. Welcome to Greece! 이들은 그리스에 가서야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작업을 만들게 되는 거였고요. 굿 아프터눈 에브리원. My name is Hiroaki Umeda. From Japan. I'm let's say creator of this event. 히로아키 우메다는 자신을 무브먼트 큐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무자적인 입장이 아닌 움직임을 큐레이팅을 해서 이어 붙인다라는 개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팬데믹 이전부터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를 해온 예술가예요. 그의 비대면 활용 방식이나 다양한 시도들이 팬데믹 시기에 각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We don't have much space. Yes. As you know. Yes, yes. So we found this space. Yes. And we're thinking maybe we can do just the structure of the performance. Someone is dancing here. Uh-huh. And someone is coming. But you're still dancing, and you spot, and I finish, and maybe you start. 이 프로젝트의 강점은 오브제를 사용하지 않고 몸을 매개로 하는 안무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라 움직임의 제한들을 많이 풀어내는 작업들을 할 것 같아요. 안 쓰는 부위도 써보고 안 쓰는 질감 그리고 다이나믹한 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안무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춤이란 게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해외라는 그곳에 있는 어떤 분위기와 경치와 어떤 사람들의 분위기 이런 것 자체가 제 몸에 전해졌을 때 내 몸으로서 그것을 받아낼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움직임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히로아키가 그 요구사항 같은 게 있었어요. 룰 같은 거. 상대방이랑 떨어질 때는 철저히 나눠지고 붙을 때는 또 붙고 상대방 읽을 때는 읽는데 개인 거 할 땐 개인 거 하고 약간 이런 계속 서로 리액션 같은 걸 주고받으라고 했었어요. 저희가 7명인데 한 명씩 듀엣 트리오를 했었거든요. 히로아키가 영상 보면서 그 질감이나 아니면 조화가 좀 어울리는 팀으로 선정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리스랑
한문이랑 좀 이게 묘한 다른데 비슷해. 그래서 약간 좀 재밌는 그림들이 좀 나오고. The other dancers because they all unique and have very different movement, infuse some more things on my movement.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me is I get to know dancers from Asia because I was really curious about personal way of expression and dancing. What are their influences? That's exciting. This is what I'm excited. Is it your first time? Really nice. 에어로웨이브즈의 공연들은 다 놓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어요. 무버스 플랫폼 댄서들이 그런 행사들에 가서 그 모습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런 관객 처음 보죠. 코로나 이후 처음. 10년 이상 국제 교류의 경험이 있는 예술가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첫 번째 국제 교류 경험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들 모두가 플랫폼이다 라는 대답을 했거든요. 다른 나라 공연도 보고. 공연 이렇게 보러 다닐 거 어때요? Absolutely good. 저는 사실 이 페스티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꼽자면 어떤 살아있는 현대무용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온 느낌이어서 내가 하고 있는 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많이 닫혀 있었고 예술가들이 많이 밖으로 못 나갔죠. 기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안무가들은 연결을 어떻게든 할 수는 있었는데 신진 예술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신진 예술가들의 국제적 행보는? 이라는 주제로 펨스에서 살롱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에어로웨이브즈 플랫폼에서 무버스 플랫폼이라는 공연을 보게 되었고요. 움직임을 주제로 하는 신진 예술가들의 양성을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합작으로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전달해 주셨고, 저의 의도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또 무버스 플랫폼은 한국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캄스 커넥션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는데요. 캄스 커넥션은 공연예술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외 협력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국과 해외 공연예술 전문가들의 리서치와 사후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Why do you think it's important emerging artists to internationally exchange and continue the conversation? I've learned through exposure to other cultures. I've learned through close examination of difference. So what I hope with Movers Platform, for instance, this isn't just a one-off, but these artists will meet again in Seoul in the autumn, and out of that grows collaborations across cultures and across the world, which would not otherwise, and that they will learn things and tell people about what they've learned about collaborating through difference, which will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I 평소에 쓰지 않던 리듬이라든지 힘의 수축과 이완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다이나믹은 했던 것 같습니다. 1학기가 예를 들면 저는 꾸물꾸물한 질감을 계속 가지고 계시길 원했는데 그 질감을 최대한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정면 공연이 아니고 사방 공연이다 보니까 공간을 조금 더 열어두고 움직이는 거?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100 points, stop, go back, you trigger that, the other trigger that. I really loved it. I think it was one of the best things
I've seen so far. I love the show. I was just saying, the quality of the dancing is exceptional. 생소하고 신기했던 광경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를 볼 때마다 Congratulations, beautiful 하시면서 봤던 것들에 대한 소통을 해주시는 거에 되게 많이 놀랐어요. 저희 전에 공연을 하셨던 분이신데 오늘 밤에 스트릿 댄스 잼이 있다. 그래서 너희도 스트릿 댄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와서 같이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I hope to see you soon. Okay. Yes, yes. Good, good, good. Thank you, thank you. You have good energy. Yes, I'm happy. What does people say? Oh, no, interesting. You know, the connection and many different dancers. Some people are interested in to bring it. Oh. Maybe. Hopefully it happens. Oh. So it's nice. Thank you very much. Huh? Thank you very much. How do you feel? I don't know. I just enjoyed it. Just feeling. Keep dreaming higher. Keep going forward, 지금 이렇게 스프링 포워드 페스티벌에 간 것처럼 또 다른 해외 교류장이 있다면 또 참여를 할 예정이고 움직임 작업도 하고 공연도 만들고 안무 가렸어 안무도 해보고 I want people I mean, all over the world to understand this concept of this Movers Battle which will give them unique dancers so much possibility for them to show their unique movement.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남기고 과정을 공유를 하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제교류는 정말 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책 입안자분들 각 기관에서 리드를 하고 계시는 많은 아트 리더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런 기회 마련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